자, 그 다음은 틱 로케이터하고 포메터에 대한 겁니다. 틱 로케이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어떻게 붙이는지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X틱, Y틱으로 예전에는 틱을 그냥 써줬죠. 뭐 여기는 0.1, 0.2, 0.3, 0.4 여기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이걸 어떤 문자로 표시를 해라. 그거를 기초를 다룰 때 XTIG, YTIG을 바꾸는 방법을 이미 보긴 했어요.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그걸 자동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1 간격으로 떨어지게 메이저 틱을 그어라 라든지 아니면 뭐그 숫자를 쓰는데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 써라. 소수점 이하 아니면 소수점 이하 뭐세 자리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항상 정수여야 된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 파이 뭐 각도를 나타낼 때 1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할때 지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게틱 로케이터하고 포메터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개를 보게 될 텐데 일단 널 로케이터라는 거는 틱을 없애는 거예요. 일단 로케이터하고 포메터의 구분은 로케이터는 틱의 위치에 대한 거고 포메터는 틱 레이블, 그러니까 숫자들 그걸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거죠. 널 로케이터, 널 포메터는 둘다 지우는 겁니다. 없애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이 아마도 제일 많이 쓰게 될게 멀티플 로케이터 하고 포맷 str 포메터 요걸 거예요. 멀티플 로케이터는 등 간격으로 틱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 틱을 1 간격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주게 되면 1, 2, 3, 4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포맷 str 포메터 이런 거는 이제 그 숫자를 쓸때 형식을 뭐 printf처럼 그런 형식에 맞게 쓰도록 하는 건데 그럼 정수형으로 써라. 아니면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써라. 그런 거를 이 포맷 str 포맷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로그 로케이터는 문자 그대로 로가리드미컬리 이 틱을 쓰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 포맷터 이것도 이제 뭐의 몇승 이런 식으로 써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맥플롯립 매뉴얼에 가서 티커를 보면 티커를 찾아보면 많은 또 예제와 그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보죠. 자, 일단 뭐 필요한 모듈들을 로드를 했는데 이 티커 모듈을 이제 로드를 해야 돼요. 티커 모듈을 로드를 티커로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되게 간단한 한줄그 X축만 쫙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보면은 스파인을 콜을 해가지고 몇 개를 바꿨죠. 그 왼쪽 오른쪽 축을 컬러를 없앴어요. 이렇게 났다는 거는 축을 없애는 효과랑 똑같은 거고 뚜껑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축에 로케이터를 설정하는 게이 set major 로케이터 또는 set minor 로케이터 이런 걸로 설정을 하는데 Y축은 null 로케이터를 써가지고 틱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틱 포지션을 이제 bottom으로 놓은 거고 그 아래쪽에 나오도록 자 아마도 이게 디폴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틱 params 이 메소드를 콜을 해서 메이저 틱, 마이너 틱의 두께와 길이를 설정을 해줬어요. 그 마이너 틱이 메이저 틱보다 길이가 절반이 되도록 그리고 약간 더 얄쌍하도록 설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축의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지우고 자, 요게 이제 예제죠.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일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아래에 이게 원래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멋대로 설정을 한 건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마이너 틱의 그 성격을 이미 설정을 했어요. 마이너 틱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랭스가 2.5고 위스가 0.75다. 근데 마이너 틱이 안 찍혔죠. 자동으로 마이너 틱을 안 찍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얘가. 근데 우리는 마이너 틱을 찍기를 원해요. 그때 이제 가장 손쉽게 쓸수 있는 게 이제 오토 로케이터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오토 로케이터들이 있는데, 자, 오토 로케이터를 이제 set major 로케이터, set minor 로케이터로 이제 각그 X축에 설정을 해주면 오토 로케이터,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 이거 알아서 설정을 합니다. 뭐 이것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 데이터를 보고 이 친구가 알아서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뚜렷한 그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0.5 간격으로 메이저 틱을 설정을 하고 마이너 틱을 0.1 간격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set major locator 이 메서드로 콜을 하고, 그 안에 ticker multiple locator를 설정을 해서 얘를 넘겨주면 이제 메이저 틱이 0.5 간격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multiple locator 0.1을 해가지고 걔를 minor locator로 넘겨주면 0.1 간격으로 또 이런 짧은 틱들이 생겨나는 거죠.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오토 로케이터를 먼저 보여주면, 오토 로케이터를 설정을 한 다음에 뭐 알아서 그렸죠. 자, 이제 멀티플 로케이터의 예를 한번 봅시다. 멀티플 로케이터로 바꿨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바꾸고 싶다. 너무 큰것 같아요.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1 간격으로 이제 설정이 되었고, 마이너 틱 같은 경우는 0.1 간격으로 그대로 설정이 되었어요. 자, 이걸 마이너 틱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0.5 간격으로 하면 이제 0.5 간격으로 마이너 틱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메이저 틱 중간에 하나가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로그 로케이터인데, 이거는 문법이 약간 달라요. 자, 일단 로가리드믹 스케일로 그리기 위해서 X축의 범위를 좀 크게 설정을 하고요. 10의 3승부터 10의 10승까지 X스케일을 로그로 놨습니다. 여기까지 놓으면 자동으로 베이스가 뭐로 설정이 되죠? 앞에서 그 기초할 때 봤듯이, 뭐 기본적인 것들 할때 봤듯이, base x 또는 base y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값이 있는데 그게 10이에요. 10의 몇승 그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기니까 10으로 찍으면 너무 많이 찍힌단 말이죠. 10의 3승부터 10의 10승까지 무려 틱이 8개가 찍힐 텐데 그거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10의 2승 단위로 이제 찍히는 거를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4승 찍힐 거고, 10의 6승 찍힐 거고, 10의 8승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100 단위로 늘어나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로그 로케이터의 역할이에요. 이제 메이저 틱만 보면, 메이저 틱은 여기 로그 메이저를 받았는데, 로그 메이저를 기니까, 너무 주저리주저리 기니까 미리 그 옵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넘긴 거죠. 로그 로케이터 안에 베이스를 이제 100으로 설정을 했어요. 100으로 설정을 하면 여기 이제 찍을 때 베이스는 10인데 실제 베이스가 100이니까 10의 2승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 넘스틱 같은 경우는, 넘틱스 같은 경우는 별로 여기선 필요가 없는데, 틱을 15개까지 찍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주면 상관없고, 이게 업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줄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이너 틱은 너무 듬성듬성하니까 중간에 금을 하나 그어서 이게 10의 5승, 뭐 6승, 10의 7승, 뭐 이런 식으로 홀수 승임을 표현하게 해보자. 여기 이제 중간에 찍히면 이게 10의 4승이고 6승이니까 5승이 될 거잖아요. 그걸 해보자는 거죠. 이걸 할때 문법이 좀 있는데, 이 공식을 따라야 됩니다. 일단 두 개를 설정해야 돼요. 베이스는 이제 그 메이저 틱과 똑같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ub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리스트입니다. 또는 뭐 여기서는 튜플로 준 거고요.
공식은 이래요. 이제 마이너틱을 만들어내는 공식이에요, 이게. 서브스 각 엘리먼트에다가 이제 베이스 곱하고 베이스에 아이싱을 해서 이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1 곱하기 베이스의 썸 파워인 거죠. 썸 파워는 메이저 틱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100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00에 1승, 2승, 3승, 4승 그런 식으로 찍는데 거기다 0.1을 곱해서 마이너 틱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로그 틱을 만들어내라라는 게이 명령이에요. 0.1씩 곱했으니까 10의 그 짝수승에서 0.1 곱하니까 10의 홀수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홀수승 위치에 이런 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이너 로케이터에 넘기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마이너 틱 자리에도 숫자가 생겨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set minor formatter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이제 null formatter를 넣어주면 거기에 문자들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로그 스케일의 틱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 뭐 아까 건 똑같고요. 일단 여기서 그 축의 범위를 설정을 했고 여기서 몇 개를 다 코멘트 아웃을 해버릴게요. 밑에 이렇게 코멘트 아웃을 하면 실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맵플로트리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거고 우리는 이거를 국미에 맞게 바꾸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 많아서 일단 10의 짝수승 단위로 그 로그 로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틱을 세울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로그 메이저만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짝수승 단위로 잘 나왔어요. 베이스가 100이고 넘스틱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한번 없애보죠. numticks. 스틱이 아니라.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디폴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디폴트 값이 충분히 크다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얘를 한번 줄여볼까요? numticks. 3으로 줄여봅시다. 3으로 줄이면 틱이 3개 이하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개까지만 나왔고, 이게 충분히 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이너 틱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마이너 틱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이게 짝수승이니까 홀수승 자리에다가 마이너 틱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세팅이고요. 자, subs 곱하기 베이스의 sum power니까 0.1 곱하기 10의 1승, 2승, 3승, 4승 나가는 거니까 중간에 하나씩 찍히겠죠. 그걸 해주는 거고 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제 찍혔죠. 아까 말했듯이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마이너 틱에도 뭔가 레이블이 적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 포메터에다가 널 포메터를 넣어가지고 없애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포메터에 관한 설명인데 많이 쓰는 게이 포맷 str 포메터라고 했죠. 그렇죠? 자, 아까 봤던 거랑 유사한 거예요. 일단 메이저 로케이터, 마이너 로케이터를 멀티플 로케이터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메이저 틱들은 1.0 간격으로 찍고 마이너 틱들은 0.25 간격으로 찍읍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등분이 되겠죠. 안에 마이너 틱들이 3개가 들어가고요. 그까진 좋은데 우리가 1 간격으로 찍을 거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실수를 줬는데 실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정수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format str formatter라는 formatter예요. 그거를 major formatter로 넘기면 되는 거죠.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str 메서드 포매터를 써도 되고 또 다르게는 포맷 str 포매터로 써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밑에 게 C를 공부를 했으면 더 자연스러울 테니까 이걸 따라가도록 하죠. 포맷 str 포매터 안에는 printf에 들어가는 그 형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면 데시말로 찍어라.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가 찍혔고요. 아니야. U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한다면 U 숫자 두 자리를 뭐 찍으면 되겠죠. 여기서 U 숫자 두 자리를 찍으려면 이제 %f를 써야 되겠죠. %f에 앞에다가 이 .2를 놓으면 이제 U 숫자 그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찍어라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찍혔고요. 자, 제일 마지막 게 재밌는데 여기에는 이제 function 포매터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가진 tick 레이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각도를 찍기 위해서 각도를 이제 레이디안 단위로 0,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포매터를 설정을 한 겁니다. 자, function 포매터 안에는 당연히 function이 들어가야 될 텐데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썼고요. x하고 이제 포지션이 넘어가고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x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x는 그 값이 0부터 5까지 가게 될 텐데요. 그때 이 x를 받아서 x가 0이 아닌 경우 이 스트링을 만들어내고 x가 0인 경우에는 0을 그대로 그 리턴을 하라. 그런 펑션이죠. 이 스트링을 보면 이 스트링은 파이썬의 그 문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죠. 자, 앞에 이제 스트링 타입이 R로 시작했으니까 레이텍 문법을 쓰겠다는 거고요. 이 레이텍 문법을 따라서 이 달러 안에 뭔가 표시를 한 건데 이 달러 안에 %d가 들어갔죠. %d가 받는 게 바로 이 x죠. x가 이 %d로 넘어가서 1, 2, 3,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텍 익스프레션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가 만들어졌고 0이 들어오면 그냥 이거 대신에 0이 가서 0이 찍힌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예인데 뭐 위에 건다 똑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웨이저 로케이터를 멀티플 로케이터를 사용해서 1.0 간격으로 놨고 그 다음에 마이너 로케이터를 멀티플 로케이터를 사용해서 틱 간격을 0.2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동으로 %d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 이 포맷 str 포맷터로 %d를 넣었다는 건 이제 데시말 형식으로 잘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U 숫자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찍어라 라고 한다면 이 포맷 str 포맷터에다가 %.efl을 써주면 되겠죠. printf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각도가 만약에 이게 각도이다. 그래서 0파이, 1파이, 0,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펑션을 설정을 한 다음 걔를 펑션 포매터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펑션 포매터에 들어가는 펑션은 두 개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값이고 이거는 포지션, 여기서는 뭐 상관이 없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x를 받아서 뭐 0이 아니면 이런 레이텍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내라 라는 게 바로 이 펑션의 역할이 되겠고요. 실행을 하면 0, 1파이, 2파이, 3파이, 5파이 설명한 대로 잘 나왔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놀아보자면 과연 x가 이 좌표값이 맞느냐. 자, 이거를 메이저 로케이터를 0.5 단위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랬더니 0, 0파이, 1파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 이유는
이 스트링에 %d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만약에 .1f로 바꾸면 실수가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0.5, 1.0, 1.5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가 메이저 로케이터를 0.5 간격으로 넣었다고요. 멀티플 로케이터를 사용해서. 그죠? 만약 이거를 .2로 바꾸면 이제 두 자리가 찍힐 테고요. 까지 필요 없으니까 .1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틱의 그 로케이터하고 포메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